장미밭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천 장미밭에 한번 보실까요? 아, 이건 계량종 찔레꽃 같은데. 아, 예쁘다. 장미밭. 아, 장미 엄청 봐. 역시 장미는 빨간 게 좋더라. 장미 빨개 좋아. 여기는 노란 장미세. 노란색이 보여. 여기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사람들이 와, 책상이다. 여기가 완전 장미 공원입니다. 지금 한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장미 공원을 이렇게 한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장미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앉아서 찍으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늪지대로 이렇게 저기 꽃창포라고든가 뭐 창포라고든가 애들 봄에 오면은 개구리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장미 공원이 엄청 커요 지금. 빨간 장미. 지금 계절적으로 5월이니까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5월 달에. 네, 조금 늦기는 늦었지만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 큽니다. 제가 지금 자전거를 끌고 다니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굉장히 커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야 파란 장미네.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장미. 장미 터널을 만들어. 아, 빨간 장미. 빨간 장미를 보면은 진짜 참 좋아. 여기 보세요. 파란들 한가롭게 다. 여기 안양천 구간입니다. 여기. 아, 장미 향기가 뭐 말도 못하게 샥 드러내요. 엄청 좋네요.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기는 또 보리밭이네. 아, 파랭이꽃. 네, 파랭이꽃. 이거는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어렸을 때 보리가 엄청 커 보였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은 작게 보여요. 어렸을 때 운동장 넓어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운동장이 넓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장미 공원입니다. 이게 안양천 구간이에요. 안양천 구간. 9.16에 지하철 1호선 타고 9.16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완전히 한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단지로. 아, 오, 햇볕 좋다. 저기는 지금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요.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오세요. 장미축제 안양천으로 오세요.